싸늘하게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대한민국 대표 가을 남자를 소개합니다. 저랑 약간 비슷한 피를 가지고 있는 외모는 좀 다르다. 사실 저희가 결혼만 안 했지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친함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가 빨리 먼저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제 옆에 계신 제 옆에 계신 분과 바로 은지원 은지원 씨 옆에 계신 우리 선배님 양날개입니다. 워낙 자주 들으시죠 이런 수식어 같은 거. 드라마에서 캐릭터가 아마 그 가을 남자 같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미지가 그대로 이거 네. 약간 그 로맨틱하고 중후한 네. 그런 멋이 풍기셔서 아마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셨나 고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죄송한데요. 네. MC분들 너무 죄송한데 MC 뭐지? 지금 우리 안 쉬어봐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형이 제일 심해요 지금. 저희도 괜찮거든요. 근데 원래 앨범도 이렇게 만드시고 곡도 쓰시고 그러시죠? 예, 앨범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제쯤 나오? 뭐 비즈니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귀찮아서 안 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영화 배우 임찬정입니다. 아니 아까 도와주신다고. 안녕하세요. 네. 가수 김찬일입니다. 아, 두 분이 좀 목소리 좀 띄워주시면 안 돼요? 아니 형들이 아니 형들이 나도 배운데 배우시잖아요. 나도 연기 영화 했었거든. 예예예. 예. 안녕하세요. 왠지 제가 하니까 될 거야. 영지 웃었어. 지금 처음 웃으셨어요. 처음 웃으시는데 당신들한테는 아니구나. 나한테는 선배잖아. 아 예. 그렇죠. 영화배우가 출석거리면 안 되니까. 최민수 씨가 오늘 네. 사실은 저희 가수 출연자 중에서 가장 막내인 산들 씨랑 이제 호흡을 맞추는데 그 괜찮았어요? 산들 씨? 산들 네. 선배님이랑 이제 산들이 네. 얼굴이 하얗게 질겨내세요. 아 여기 공기가 달라요 지금. 아, 연습할 때 네. 되게 재밌었죠? 선배님이 이렇게 남자답게 그죠? 친동생처럼 네, 해주셔가지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무서워. 아 누가 무서워요? 아니 네. 어려운 거지 너무 선배님이 아 예 좀 네 무섭다 그러면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또 네. 우리 작가님이 이제 저희 브레이밍고에 대한 룰을 설명을 최민수 씨에게 이제 해주는 과정에서 네네. 저희가 이렇게 당당당하면서 불이 켜질 수도 있고 이제 꺼질 수도 있다 그랬더니 내가 불을 왜 꺼줘? 문희주 씨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최민수 씨? 그렇네요, 예. 죄송하죠? 예. 아, 불이, 이렇게, 불이 지면 꺼질 수가 있어요. 불이 이렇게. 아니, 제가 꺼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불이 꺼질 수가 있다는, 예. 불이 꺼지면 이기는 거고, 형! 아니, 룰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분들이 뭉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 정말 저희 불의문곡의 안방마딘, 그리고 개콘의 안방, 예, 안방 주인 같은 분이죠. 바로 김준현 씨 그리고 알리 씨 커플입니다. 아, 세상에. 그 지금 편안하게. 뭘 냄새 나왔어? 아유,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계세요. 예, 예, 예. 어떠세요? 좀 긴장이 많이 되시나요? 긴장은 많이 됩니다. 이게 참. 우와, 알리 씨가 있어서 망정이지. 여기서 보니까 알리 씨가 원래 제 옆에 계실 때는 좀 이렇게 저도 좀 듬직하고 기대고 싶고 그런 여자였는데 김준현 씨 옆에 있으니까 정말 애기가 사주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담해 보이는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편안해 보여요. 사실 어디 가면 좀 형이고 좀 이런데 굉장히 눌립니다 지금. 누실 것 같은데 정말 정말 저는 땀이 이렇게 비오듯이 흘러진 분을 처음 봤어요. 아니 저녁에 이제 라볶이를 잘못 먹은 것도 아니 근데 요요 온 거 같아. 요요 왔죠 솔직히. 이제 뭘 빼야 요요. 한참 뺐잖아요. 아니 그때 왔어요 그러면. 많이 왔는데? 많이 왔어. 자 혹시 뭐 우리 팀이 첫 번째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팀 있어요 혹시?
우리 팀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있습니까? 어, 김동현 씨. 아, 김동현 씨, 임창정 씨. 오. 이야, 임창정, 김창렬. 아니야? 아니야? 예, 첫 번째 팀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팀은? 아, 뽑았어, 뽑았어. 뽑았어. 첫 번째 순서는? 예전에 제가 그 기사를 봤었는데, 배드신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자타공인 인정하는 그 몸짱이기 때문에. 나네. 죄송한 점 아닌 것 같은데요. 나가자. 그래? 몸짱? 아, 일본은 부담스러운 거. 아니, 일본은 부담스러운 거. 앉아요. 심지어 예전에 배드신을 찍기 위해서 그 800만 관객이 든 영화 친구, 그것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 정도면 아마 본인은 알 것 같아요. 진짜 뭐. 상남자 역할부터 배드신까지 뭐 욕심이 정말 많은 분이죠. 명품 배우 김영호와 조장혁입니다.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전쟁이 이제 그래,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에 들어간 거야. 야, 아까도 살짝 보셨겠지만 이 두 분은 닮은 그런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에 두 분 다 아주 그냥 폭풍 가창력을 지녔고요. 한 분은 저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도 참 잘 어울렸겠다 생각. 예. 아니요. 알리면 알리. 아니야. 무엇보다도 한 분은 불의의 명곡을 책임지고 있고요. 또 한 분은 개그 콘서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진현과 알리. 아이고. 이야. 김영호 씨, 각오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예, 노래 뭐 열심히, 아, 즐겁게 멋지게 부르겠습니다. 안 떨리세요? 처음. 네, 아직은 안 떨려요. 나가시면 아마 느낌이 좀 다르실 텐데. 자, 그럼 김영호 씨, 조재영 씨, 화이팅! 남만 화이팅! 애도 일찍 만든 매가 좋아. 편해요. 근데 그 올킬 한 번. 올킬! 과연 될까? 저 이제 다리 좀 벌려도 돼요? 아니, 아니 근데 못 벌리지 마세요. 안 될 거예요. 아, 안 될 거예요. 다리 오늘 못 벌려요. 아니, 어디 감히 다리를 벌려고 그래요? 노래는 어때요? 죄송한데요. 김동현 씨. 너무 연습하고 김동현 씨. 김동현 씨, 예리 씨. 지금 여기서 토크해 주시면 네, 여기서 연습하시면 안 돼요. 계속 연습을 해요. 자꾸 불안한가 봐요. 자꾸 지금 되새김질 하시면서 저한테. 아, 저도 아니고. 아, 되새김질 너무 재밌으셨나봐요. 지금 되새김질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세요. 그, 너무 연습하고 계시니까 30초 드릴게요. 네. 연습하실 시간. 시작!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잘하시는데, 이거. 알지 못했는 거 아니고. 그게 1절. 1절이 이렇게? 어, 2절. 혹시 연습이 더 필요하시면 다음 주에 나오실래요? 지금 약간 1절, 2절도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작전입니다. 작전이에요. 사실은 배우를 먼저 한 게 아니고 음악을 먼저 했죠. 음악을 한 10년 넘게 밴드 생활하다가 뮤지컬 음악 감독하다가 이제 이렇게 배우를 하게 됐으니까. 넌 나가네, 넌 나가네. 나의 사랑이 내 전부였던 그대가. 어쩐지 연습하는데 노래가 대충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신데 잘하신다. 아니네. 사실 이렇게 덤으로 나오고 싶진 않았는데. 소름으로 나오시면 돼요. 불러주신 노래가 오늘 낭만에 대하여 곡입니다. 최백호 선배님, 아, 명곡이죠? 무슨 비 내리며 그야말로 옛날 시
소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색 스폰서리 들어버린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 낭만. 네. 우리 낭만. 낭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한테 그 중요한 뭐 바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빈틈의 시간들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잖아. 그걸 한번 좀 돌아볼 때 그때가 바로 낭만이지 않나. 거칠지만 낭만이 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뱃사람들이 두 명이 나와서 곧 배 타러 가기 전에 부르는 노래 같았어요. 뭔가. 아니 김준현 씨는 지금 두 번째로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무대입니다. 그냥 뭐 되게 평이하게 잘 들었어요. 손을 많이 타시는데. 아니, 노래를 너무 네. 잘하시네. 진짜 잘한다. 뭐 조정혁 씨야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정말 정말 대단한 싱어시고 영호 형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뭐랄까 자격증 없는 프로. 네, 자격증 없는 프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남자들에게 이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저 노래가 한 50대 후반 이후들이 네. 이렇게 감동하는 뭐 동작대교 중간에 차를 딱 세우고 한 30분간 차 문 열고 혼자 있게 돼 이렇게 그냥 뭐지 뭐 이런 거. 50대 중반의 모습이 형의 모습이라면 기꺼이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멋있다, 되게. 그래서 동작대가 그렇게 밀리는 거지. 거기 보면 50대들이 항상 거기 보면 한쪽에 여섯 일곱 대가 이렇게 서 있는 차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배우분들의 그게 한 대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있으면 민수차가 뛰어요. 저희가 제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팀이 그 낭만의 대하여를 부르는데 네. 최백호 씨가 불렀을 때의 술의 느낌은 소주 한 잔이라면 진한 데킬라 느낌이 나더라고요. 형은 제 노래를 또 하시고 응? 소주 한 잔. 아 소주 한 잔. 노래 제목이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를 하셨었잖아요. 아. 네. 형 모르실 거예요. 형 어렸을 때니까. 내가 어렸을 때면 너는 세포연이야. 저 덕구용재 선배님하고 신민수 선배님하고 저하고 약 24년 전을 거슬러 그때 남부군이라는 영화에 네. 같이 출연을 했어요. 네, 정말 고등학생 때. 고생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였었는데 그때 저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저를 주머니에다 넣으시고 다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이고 같이 잠재우고 저를 그렇게 거둬주셨었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네. 그 산에서 뛰노는 그 순수한 아이만 전 기억이 나요. 강아지 같이 그냥 아무데나 다 뛰어다니면서 그냥 그 산속에 들개 같은. 네, 아니 정말로. 근데 소주 한 잔 얘기하는데 네가 소주 맛을 안다고? 벌써 그렇게 됐나? 김영호, 조장혁의 무대를 보고 가을을 느꼈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나가셔야 되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색깔이 근데 다르니까 예. 이렇게 좀 회사 회식 분위기예요. 어제 이제 부장님이고 우리 신입사원. 아 꽁트. 네. 꽁트야? 신입. 네. 야 이 꽁트가 좀 있고 좀 이러면. 재밌겠다. 아 그래. 네. 또 있고. 보셨어요 이재민 씨? 네. 했는데 알리 그 신입사원 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연기가 딱 들어오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게 다예요. 노래는 그냥. 그리고 저희 리허설을 하는 거를 우리 네. 여기 그 안전관리팀 네. 경비한 씨가 보시더니 야, 아니 야, 엊그저께 형이 사준 거 다 뱉어. 다 먹었지는 안 나와. 소화 다 됐어, 소화 다 됐어. 가을의 쓸쓸함도 있지만은 어허. 가을의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설레임 촉촉한 재미있는 그런 그런 설레임 예. 보통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약간 배고픔 같아요. 아 배고프면 그게 설레요. 와 또 뭘 먹지 하고 그렇죠. 잘 안 돼요. 김준현 씨, 알리 씨 그러면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이 곡을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다 했어요. 우동잎
딱 떠오르는 건 이제 갑과 을 정도. 바로 관계거든요. 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그렇지. 잘 할 수 있어. 네, 잘 할게요. 네, 네, 알았어. 저도 잘 할게요. 갑시다. 자, 갑과 을 화이팅! 아이, 들어와. 아, 들어와. 아, 들어와. 들어와. 아, 대박이다, 여기. 아니, 우리 1차에서 한 잔 시원하게 했으니까. 아, 여기서 노래 하나 시원하게 해야지. 야, 야. 아, 부장님. 어. 근데 우리 신입사원 알리. 네. 미스알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아, 아, 좋지, 네, 신입사원. 네, 저 노래 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 노래 하나 해줘. 한 곡 해봐요. 예. 야, 좋다. 야. 노래 한 곡 키우겠습니다. 아, 아, 자. 얼마나 잘할까. 우와. 애창곡 아니에요? 떨어지는 가을밤이 그 어디서 들려오나 귀뚜라미 우는 소리. 어, 잘한다. 노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아, 네. 아, 미안해. 잘 하거든. 네. 남자 키로. 제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요, 요 노래 이렇게 하네. 잘 하네. 노래 잘해. 어둠이 한 집 두시 떨어지는 가을밤에 어디서 들려오나 귀뚜라미 우는 소리. 부장님 애창곡이에요? 최고예요. 고요하게 흐르는 밤의 정막을 너희에서 마음만은 싫다고 울어대나. 아, 저 부장님 저기 방키 내리셨어요. 아, 어떻게 하세요? 네, 아유, 원키로 해야죠. 아유, 부장님 지금 잘주시겠는데. 네, 네. 아, 이거 높은데. 저도 원키 할 줄 알거든요. 네, 들어보실래요? 네. 오동잎 한잎 부위 떨어지는 가을밤 들려보나 귀뚜라미 우는 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밤의 정막
최고. 야, 우리 신사람 노래 잘하네. 아, 부장님 제 스타일이에요. 아, 노래 안 했으니까 한 잔 더. 가지. 아, 가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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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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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이야. 알리 씨가 연기가 보니까 네. 응? 자격증 없는 프로. 아까부터 그 자격증 회식 자리를 표현해 주셨잖아요. 네. 저희도 거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네. 정말 회식 자리에서 추는 춤을 추셨어요. 이런 춤이 안 나오고 나 근데 딱 두 분이 춤을 추시는데 그 최민수 씨가 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옛날에 뛰놀던 그 아이가 아니라는 약간 그런 실망을 약간 하신 것 같아요. 아, 저 친구가 저런 회식에서 이런 춤을 추는 친구가 아닌데. 약간 때 묻은 춤이었지 않습니까? 예. 어떠셨어요? 프로인데 자격증이 없네요. 춤이 프로인데 자격증이 없다. 상정 형은 민수 형님을 회식해본 적 있으세요? 있죠. 어떠세요 회식 자리에서? 난 궁금해. 나도 되게 잘 노세요. 터프한 건 터프한 거지만 네. 굉장히 순수하고 장난도 되게 신나시고 약간 애기가 애기 같아. 네,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아, 진짜? 네. 지금도 애기죠. 지금도 애기라고요?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가장 천진스러운 게 민수 거예요. 아. 난 6살 때부터 봤으니까. 6살이요? 아, 진짜요? 저기 살고 있을 때, 그때 고1인가 내가 그랬었는데, 동네에서 내가 과자도 사주고 그랬었는데. 아,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최민수 씨가 6살 때, 그럼 만약에 그때도 뭐, 나 유치원 갔다 올게. 어렸을 때도 말을 잘 안 했어요. 아, 어쨌든 지금 무대를 지금 두 팀이 맞췄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기 무기를 꺼내신 줄 알고. 순간 뭘 꺼내시길래 무슨 무기를 야 무슨 무기를 꺼내. 아, 유세포 확인하시는 거였구나. 무기를 꺼내. 형이 형들 상황을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네. 어느 정도 상황인지 이해를 해. 혜진아, 흙 먹어봤니? 흙 안 먹어봤어. 이렇게 머리 밟혀갖고 흙 먹어봤니? 아니, 안 먹어봤어. 빵만 많이 먹어봤는데, 빵만. 정말 이렇게 이 지금 재밌는 상황에서도 김동현 선수는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도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정말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저기서 그냥 지금 멘탈을 잡고 있습니다. 진짜 멘탈 잡고 있다. 과연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 인정의 백날이었었던 김용호 조장영의 무대장. 자, 김준현 알리 팀의 김용호 조장영 꺾고 1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과연. 408이야? 네, 첫 무대가 408점. 그러니까 첫 무대에서 오케이. 가장 높은 점수를. 와, 세상에. 잘 들었습니다. 오, 예.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 그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